먼저 일단 제가 얘기를 한번 하면, 축구협회와 협회장 차원의 사과는 끝내 없었다. 저 이게 되게 좀 화나는 대목인데, 아니, 5개월 동안 100명에 가까운 외국인 지도자를 만났고, 결국은 스스로 이야기했던 우선순위,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겠다라고 하는 게안 됐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전력강화위원회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에 책임을 묻기는 좀 미안하다 이렇게 해요. 이게 전형적으로 꼬리 자르기 같은 경우인데, 우리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일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아니잖아. 전력강화위원회가 못했어, 일을 못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그러면 정의성 위원장이나 거기서 했던 위원들이, 아,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5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네, 이게 아니라, 그거를 전반적으로 운영을 했던 축구협회가 왜 일을 5개월 동안 이렇게 끌고 왔냐, 그리고 마무리를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물어봤던 건데, 그걸 또 전력강화위원회로 돌린단 말이지. 나는 이거를 왜 처음으로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축구협회의 인식이라는 거야. 모든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잘못한 거야. 전형적으로 성과가 나면 내가 잘한 거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밑에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 책임 미루기거든? 그냥 꼬리 자르기죠. 이게 너무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올림픽 때도 사과를 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왜 사과 안 해? 하기로 해놓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런 합리적인 의심, 아까 부버지가 얘기했던 정의성 위원장을 이렇게 책임을 물어서 이때 자르려고 그때 살려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의심, 합리적 의심을 했었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사실 나는 오늘 브리핑할 때 그럴 얘기 할줄 알았거든. 먼저, 뭐, 사과드린다 라고 하는 축구협회 차원의 사과. 그 다음에 협회장 차원의 어떤 사과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될까 말까 판을 이렇게 끌고 가는 자체가 난 너무 일단 말이 안 된다. 뭐 그러니까 여태까지 단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죠. 심지어 뭐그 어쨌건 간에 그 탁구 게이트 사건 있었을 때도 선수들을 내세웠죠, 방패막이로. 계속 그런 식이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인식이라니까. 계속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게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승부조작범들을 기습사면했던 그 사건, 그다음에 크리스만 감독을 그렇게 탑다운으로 찍어 눌렀던 거, 그리고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우리가 40년 만에 지금 올림픽을 못 가게 생겼어, 못 가. 그리고 지금의 이렇게 5개월 동안 100명을 만날 수도 있고 외국인 감독 선임한다는 게, 1년의 흐름으로 계속하는 이 협회의 무능력과 어떤 그 부조리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아, 항상 책임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고 몇몇의 밑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저 일단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부버지가 오늘 브리핑을 포함을 해서 이번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건 결과가 가장 큰좀아 이해 못하겠다, 납득이 안 된다, 화난다 이런 부분들은 뭐야? 일단 그 감독 선임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거 있잖아요. 그가 8가지? 왜 8가지 이 얘기 중에 사실 홍 감독을 선임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외국인 감독이 왜안 되는지에 대한 그 핑계? 설명이 더 가까웠어요. 핑계 같이 들렸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그쪽에 가까웠어요. 답변이 뭐 리더십 정도 제외하고 사실 뭐 KFA 철학 및뭐어 데이터에 기반한 뭐 이것도 확인해 본 결과 아니고요. 포항이 모든 지표에서 다 1위였습니다. 기대 득점이라던가. 네, 제가 물어봤어요. 확인해 보고 왔어요. 지난 시즌 포항이 1위였습니다. 빌드업 관련된 득점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홍명보 감독 선임한 이유 몇 가지를 얘기할 때, 뭐, 전술 스타일, 철학, 리더십, 국내 거주 문제, 감독의 성과, 선수의 파악 문제, 시간 포함으로 한, 대표팀을 지도해 봤냐, 이런 몇 가지 등등등등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서 일어났던 성과에 대해서 되게 쭉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뭐 데이터 1위고 막 했는데, 그렇죠. 그 팩트도 다 틀리더라. 그거는 틀렸고, 뭐,
그리고 연속성 관련된 것도 이거는 외국인 감독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성과를 더 입증했다라는 것도 아시아에서의 성과로 같이 비교하는 거는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9월부터 3차 외국인 감독이 선수 파악하는데 어렵다? 이러면은 아예 외국인 감독 선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자체 이 기준을 내세우면 아예 그렇죠. 이거는 못하는 월드컵 본선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이제 뭐 그거 빼놓고 나머지 예를 들면 뭐 지금 축구 철학이나 게임 모델, 리더십, 뭐 그다음에 성과, 대표팀을 지도한 문제, 월드컵 같은 큰 무대의 경험 이런 거 놓고 보면 100여 명에 가까운 외국인 지도자들이 그 안에 포함돼서 훨씬 높은 사람들이 왜 없어? 그렇죠. 왜 없어?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들어왔던 예를 들면 뭐 제시 마시라든지 뭐 르나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이 기록에 더 부합할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홍명보 감독을 짜 맞추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솔직히. 그렇죠. 전부 다 인정해야 돼. 예. 그리고 왜 난 그리고 이게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전에 전력강화위원회가 이미 만들어낸 거 있어. 네. 그 뭐야 몇 가지였지 그때? 전 고위층님 그 있잖아요. 지난번에 발표한 거 있잖아. 정의성 위원장이 네. 뭐 이런 기준으로 하겠다. 네. 그건 그러니까 왜 사라지고 이게 왜 또 나오냐고. 이게 문제 원칙이 없어 원칙이. 없을 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건 다 세 명의 얘기예요 지금 거의 다. 아 포엣, 네. 바그너, 네. 홍명보. 왜냐면은 본인이 한 거는 이 세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그 앞 과정은 중간에 앞에 잠깐 설명은. 그 경찰 취조같이 이렇게 날짜에 대해서 했지만 이 모든 설명은 현재 일주일의 자기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곱 가지 이유로 셋 중에 홍명보를 골랐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면 4개월 3주간의 이야기는 어디 갔어? 그건 없어.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 세 명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도 이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고요. 그러니까 6번 대표팀 운영의 뭐 장점, 뭐 실패한 경험 뭐 이런 거는 그게 그나마 그렇고 근데 그 심지어 겹치는 것도 많아요. 3번과 8번이 겹치는 내용이고요. 연속성. 그리고 또 이제 그 4번과 7번이 겹치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이제 그 내용은 아마 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러면 자 그렇게 4개월 3주 그간의 이 과정들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무능력한 건 맞잖아. 그렇죠. 아니 5개월 가까이 100여 명을 만나가지고 못했으면 그 무능력함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까 문제점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그 일주일도 난 사실 조금 여전히 의구심이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포인트에서 그러냐면 저는 이임생 기술이사가 저에게 모든 정권을 줬고 홍명보 감독도 거기서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세 명을 제로베이스부터 논의했고 갔다 와서 자기가 쭉 모든 검토한 다음에 홍명보도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집 앞에서 설득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너무 일단 드라마 같고요. 너무 드라마 같아. 두 번째는 자 제가 그냥 추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희 주간 축혀 송지훈 기자랑 마지막으로 했던 거 다시 돌려보십시오. 저는 여기에 그냥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담겨있다 생각해. 주간축협 우리가 할 때 뭐라 하냐면 송지훈 기자가 홍명보 감독 3명이 남는데 네. 홍명보 감독이 1순위고 홍명보 감독한테 던졌고 홍명보 감독이 고민하고 있다. 자기가 확인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그때 내용 저희가 다 한 얘기예요. 네. 저희가 뭐 갑자기 어디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때 다 그 여러분 돌려보세요. 네. 홍명보 감독이라고만 얘기 안 했지. 그렇죠. 예. 그때 왜냐면은 우리는 그냥 한 분은 이미 거절했다라고만 얘기했잖아요. 그거 김동훈 감독이 거절했던 거고요. 예. 저희가 그때 이름을 얘기 못했잖아요. 예. 홍명보 감독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실명을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거의 다 아셨어 그때. 왜냐면 댓글로도 다 아 홍명보 감독이군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미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그 주말에 얘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고민했어요.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봐봐 이 악의가 안 맞아요.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기자들 불러놓고 이런 식으로 감독 저 선임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뭐 자기 막 욕심을 갖고 협회에 있는 사람들 있으면 다른 옵션을 한번 찾아봐라.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럼 갑자기 아무런 협회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홍명보 감독이 혼자 발끈해가지고 나 지금 막 감독하라는 거야? 나 이런 거만 안 해. 악의가 안 맞잖아. 악의가 안 맞아요. 악의가 안 맞는다니까. 그때 이미 그 주말에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홍명보 감독은 뭔가 거기서 일단은 지금으로 부족했겠지. 뭔가 부족했어. 뭔가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나 이대로 못해.
어? 나 이런 상황에서 못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이런 상황이 못해는 제 요거는 추론인데 이런 거죠. 야, 이런 판에서 내가 하겠다고 만약에 좀 발표를 해봐라. 쉽게 얘기하면 똥바가지 혼자 다 쓰는 거야. 어? 시즌 도중에 빠져나가? 지금 안 하겠다고 하더니 나가?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무조건 욕먹는 판이니까 이거는 협회가 지금 어? 삼고초려하는 그림을 그려줘 내가 갈까 말까인데 내가 여기서 오케이를 해? 나 못해!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사실 그림이.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임생 이사가 유럽을 간 거예요. 가서 두 명을 만났는데 들어봤겠지. 사실 뭐 들어는 나 봤을 거라고 생각해. 네. 들어봤지만 이미 1순위는 여기에 있었다고. 그건 이임생 이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 않더라도 이미 위의 의중이나 이런 그 공기라는 게 있어. 공기라는 게 다 다 아는 사실이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집 앞으로 바로 갔잖아. 그게 아니면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까 유럽에 체류했던 게 뭐라 그랬죠? 1일날 가서 4일날 대면하고 5일날 낮에 도착했다며. 도착하자마자 오케이 나 도착했는데 안 됐으니까 내가 바로 저 흥명보 감독 찾아가서 앞에서 내가 오늘 플랜 다 얘기해야지? 이 진짜 이랬을 거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쉬고 뭔가 보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뭔가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또 흥명보 감독도 만나려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맞지. 매우 합리적인 절차를 놓고 보면 그냥 바로 갔다 공항에 내려서 그리고 거기서 그 막 뭐 세계적인 흐름과 당신이 정말 절박한 이유를 막 구구절절 설명하니까 집 앞에서 만나서 아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 너무 드라마잖아. 너무 드라마 같잖아. 심지어 가는 동안 만나줄지 두려움도 있었다. 이게 너무 이게 무슨 영화 너무 드라 영화 같잖아. 영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판을 나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여전히 의심을 받거나 여전히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홍명보 감독으로 가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좀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하나 나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났으니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도 혹은 축구협회도 그 과정에서 진짜 잘못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다는 아닙니다. 예.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우리끼리는 얘기를 했었죠. 네. 예. 예를 들면 특정 감독을 밀어요. 누군가가. 근데 왜 이 감독을 이렇게 밀지? 봤더니 그 감독이 오게 되면 자기에게 이익이 돼. 예를 들면 자기 혹은 자기 사람이 뭐 코치로 들어간다든지 네. 스태프로 합류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전력강화위원도 있었어요. 예. 반면에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판을 다 엉망으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보들이 더 많이 유출이 된 것도 있고. 오케이. 예. 소위 얘기하는 자기 정치. 예. 자기 이해. 그렇죠. 여기 이게 우리 축구협회 전 고위층도 나와 계시지만. 고위층 아니라고요. 고위층이면 여기 왜 와 있어. 제가 이번 경험을 하면서 가장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나고 열받고 빡치는 게 뭐냐면 본질적으로는 제가 아까 왜 사과 안 하냐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전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사면사태 때 딱 느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은 축구를 자기네 것으로만 생각해요. 경기인 출신들 다는 아니겠지만 경기인 출신들 소위 하는 축구선수 출신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협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 소위 네, 방구조 끼는 사람들은 축구를 내 거. 이게 내 사유물이야, 사유물. 그런데 무슨 팬들이 뭘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고, 미디어가 나와서 뭐라 그러고, 니네가 축구를 뭘 알아? 너 어디서 뭉쳐봤어? 이 의식이 여전히 강해. 그래서 우리 후배들 우리가 사면시켜주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이 마인드를 갖고 있다니까? 이게 너무 강해. 지금도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축구를 다루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래서 정몽규 회장의 지난번 한마음 축구대회? 기자들 불러서 공짰을 때 내가 그 워딩 보고 내가 또 한 번 피가 거꾸로 쏟았다니까? 뭔지 알아? 퍼거슨이와도 네. 욕먹는다고. 뭐 그러니까 55%는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내가 그게 왜 피가 거꾸로 쏟았는지 알아? 그 워딩은 뭐냐면 어느 감독이 와서 한국 축구와 한국 대표팀을 살리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포인트가. 욕을 내가 덜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욕을 안 먹거나 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워딩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인간적으로 퍼거슨이 오면 다 찬성하지 오지도 않겠지만 퍼거슨이 와도 욕먹는다? 그거는 뭐냐면 누가 와야지 욕 덜 먹는 거야?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결국은 이 공적인 영역으로 축구를 바라보면
대표팀과 한국 축구를 야 진짜 야 우리가 욕먹거나 우리가 비판받거나 우리가 물러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어? 이런 공적인 마인드가 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야 누굴 데려와서 욕 덜 먹는 거야. 나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적으로 내 거라고 생각하는 축구를 이런 마인드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이번에 감독 선임하는 과정도 자 회장은 회장대로 그러지 또 밑에 있는 뭐 그 또 밑에 있는 그 가신 그룹들은 또 가신대로 나르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유 내 사람 한 명 집어넣어야지 이런 아이고 참 이게 저는 이런 게 있었다고 봐요. 이런 게 다 말 엉키게 한 거야.